혀가 아파요 벌써. 네. 네. 매운 등갈비찜인가 봐요. 네. 어머, 이 콩나물에 등갈비가 와 정말 낫네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 더위를 싹 잊게 해준다는 그 매운 등갈비찜이라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먹으면 되죠? 어, 네. 비닐 장갑 끼고요. 아우, 제대로 하게 되시네요. 네. 그다음에 뜨거. 예. 콩나물이랑 같이 뜨려서 먹는 거예요. 네. 아, 같이요. 네. 뜨거워가지고 장갑을 할게요. 맛이 어떠세요? 매울 텐데요. 그렇죠, 매워요. 매운맛이 조금 죽일 수도 있고. 먹기 전에는 얼마나 맵겠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막상 먹어보니 맛이 상상 초월하더라고요. 여기랑 같이요? 지금 참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매운 거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열치열이에요. 일부러 더 넣으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게 중간 맵기입니다, 저희 집에. 아. 거의 매운맛을 제일 많이 샀고요. 아. 거의 한 70% 이상이 매운맛이고 나머지 20% 정도 아주 매운맛이고 그다음 한 10% 정도가 순한맛을 찾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도 잊을 만큼 강렬하고 매콤한 맛의 갈비찜. 매운맛의 정도는 주문 전 직접 고를 수 있는데요. 약한 맛부터 매운맛까지 입맛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엔 이열치열답게 매운맛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시원한 음식이 아닌 매운 갈비찜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이열치열 아닙니까? 이열치열. 예. 뜨겁고 맵고 좋아합니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은 얼얼, 땀은 주르륵. 그게 바로 매운찜 갈비만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먹고 열내서 땀 빼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덥지만 땀을 쫙 빼는 것 같은 매운 걸 먹으면 땀이 쫙 빠지는 듯한 느낌. 더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먹고 난 다음에 매운 걸 먹고 난 다음에. 매운 등갈비찜으로 뜨거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이열철 더위 타파법을 찾기 위해 두 번째로 들른 곳은 바로 한 요가 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이열치열 더위를 타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네. 어디에 계신가요? 이쪽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이쪽에요? 네. 가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열치열 더위 타파를 하고 있을지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느껴지는 열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느껴지는 체감 온도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습도의 방안. 도대체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요가 배우고 있어요. 아, 한요가? 한요가 있습니다. 한요가요? 저 정말 너무 덥습니다. 여기에서 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열치열의 최고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운동이 뭔가요? 한요가가? 아, 한요가가요. 그 실내 온도 38도, 습도 60도의 인도의 그 고온 다습한 환경을 그대로 스튜디오에 옮겨놓은 것이고요. 26가지 요가 동작과 또 호흡법으로, 두 가지 호흡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뜨거운 방 안에서 하는 운동이라고 해서 여름엔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 한요가는 여름에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인데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온도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온몸엔 땀이 나게 되고 흐르는 땀만큼 살은 빠지고 피부는 탱탱해진다는 사실. 아무래도 다 원하시는 게 다이어트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또 땀을 많이 흘리게 해서 좋으신 것 같아요. 아유, 좋네요. 네. 독소를 빼는 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피부가 좀 좋으시군요.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몸매가 라인이 예뻐지고 되게 좋은 것 같던데 다이어트에 효과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여름에 하면 좀 덥지 않으세요? 많이 더워요. 땀이 완전 뚝뚝 흐르는데.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이곳은 그 말이 가장 어울리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사람들은 그 더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와, 저 땀 좀 보세요. 네. 골반을 유지하세요. 그냥 요가만 해도 땀이 나는데. 그렇죠. 더운 방에서. 네. 이게 바로 진정한 이열치열 더위 타파법이 아닐까요? 네, 그렇네요. 한요가 하면서 땀도 많이 나긴 나지만 그 속에서 약간 쾌감 같은 걸 그런 것도 느끼고 밖에도 더운데 안에도 더 더운데 덥고 운동하면서 이제 이열치열한 느낌이 더 나고 상쾌해요.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엄청 시원해요. 네, 그 노폐물도 확 빠져나간 느낌이고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살도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어요.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저는 평생 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어머님 평생 하신답니다. 다이어트와 피부에 좋다는 말에 저도 한 요가에 도전해봤는데요. 네. 뜨거운 방 안에서 집중해서 요가를